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 클럽입니다. HLB 오전장에 40만 주 넘게 프로그램 매도세 속에서 주가가 볼린저밴드 하단선을 좀 이탈하면서 3만 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항서제약의 이제 최근에 이제 부패 관련되는 부분에 정부 규제 관련되는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불확실성 관련되는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주가가 이제 3만 원대 이탈 흐름들을 차트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들 한번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 드리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오전장에 원달러는 자체가 지금 2원 70전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어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쪽하고 이제 코스닥 쪽의 흐름들이 좀 이제 괜찮았는데요. 오늘도 선물 쪽에서는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어제하고 다르게 이제 외국인들은 양시장에서 매도고요. 어제 연기금 빼고 나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코스닥에서 매수세 대응을 했는데, 오늘은 연기금 정도 제하고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흐름들이 좋아서 아침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갭 업되어서 시작되었다가 오히려 지금 떨어지는 어떤 흐름들을 수급 이슈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에서도 이제 사이버트럭 관련된 어떤 기대감의 어떤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이 테슬라가 7% 넘게 이제 올라가면서 2차 전지 쪽으로도 에코프로 관련되는 종목들이 흐르면서 올라갔다가 지금 또 종목별로는 좀 내려오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포인트 가까이 이제 올라서 2,518선 정도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7%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890선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별로 보면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소폭 많고요. 이 코스닥 쪽에서도 한 200개 이상 정도 지수 대비보다는 종목으로는 좀더 빠지는 어떤 흐름들이 장중에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HLB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요. 수급 압박으로 지금 이제 볼린저밴드 하단 어제 지지 양봉이 나왔는데 이 부분의 시가 바로 아침에 무너뜨리는 음봉이 나오면서 보조지표인 볼린저밴드 하단도 지금 이제 뚫고 내려가는 흐름들의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분봉을 좀 살펴보면 아침에 이제 음봉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흘러내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뭐 보여지는 수급 이슈를 보게 되면 무려 40만 주 넘게 일단 프로그램 쪽하고 외국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8월 2일날 40만 주 매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오전장인데요. 규모가 엄청 좀센 어떤 흐름으로 지금 밀어내고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양봉을 내면서 JP모건이나 이제 모건스탠리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뭐 오늘 이제 오전장 11시 정도인데요. 이미 이제 JP모건 쪽에서는 12만 주가 넘게 일단 매도가 나왔고, 모건스탠리 쪽에서도 5만 8천 주 매도가 나오면서 이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은 공매도가 장중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수급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아침에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매도를 쌓아 놓으면 공매도와 프로그램 연계된 어떤 매물이 있으면 수급이 안 들어오게 되면 계속 이제 밀리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HLB에서 이제 수급 이슈에서 항상 이제 보이는 패턴들인데, 어제의 양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이 빠졌을 때 올라갈 때 이제 쇼커버링이나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양봉의 의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조금 이제 그 추세적인 어떤 부분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또 이제 양봉 이후에 연속성을 좀 막는 음봉이 바로 나오면서 밑단으로 좀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은 특별한 기사는 지금 없는데요. 하나증권에서 이제 항서제약 관련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은
최근에 제가 이제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HLB하고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파트너 사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캄릴리주맘과 그 다음에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병용으로 지금 신청했기 때문에, 주가 패턴이 이제 한쪽이 이제 뭐두 개, 두 종목이 같이 이제 올라갈 때 가장 뭐 좋겠습니다만, 한쪽이라든지 주가가 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투심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데, 지금 7월 말부터 중국 쪽에서 이제 규제 관련되는 이 공산국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규제 리스트가 특히나 이제 이런 헬스케어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항서제약은 1970년도에 설립된 중국 최대의 항암 약품 수출입 연구 생산 기업으로 중국 3대의 뭐 제약 기업이죠. 그리고 중학개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규제 리스크로 약과 관련되는 부분의 인하 때문에 실적단이 어그러지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70% 이상 빠졌다가 이 반등세가 저점 대비해서는 50% 나타났는데 올해 대비해서는 상반기에 올렸던 한 20%, 30%의 흐름들을 최근에 이제 이 불법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뭐그 항서제약만 빠진 건 아닌데 대부분의 어떤 제약사들이 이제 정부 규제 리스크 때문에 이제 쭉 이렇게 빠졌는데 그 뒤로 이제 좀 회복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어제 다시 또 이제 저점을 좀 만들었던 구간을 다시 쭉 깨고 내려갔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리포트 내용 보면 그래서 이제 약가 규제로 빠졌고 지금은 이제 반부패 관련되는 조사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류모가 돌고 난 다음에 빠지고 7월 말부터 이제 나오면서 8월 초에 이제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직접적인 뭐 영향은 없다 실적에 이런 뭐 이야기 나옵니다만 주식이라는 게 단기에는 수급과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반등폭을 거의 다 되돌리는 하락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저점 부근에서도 강한 반등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통상 이제 대형 제약사의 경우는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이슈라든지 규제 강도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계속 이제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을 계속 이제 띨수 있다. 이런 내용의 뭐, 그 하나증권 리포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투심 자체가 많이 이제 좀 어그러져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전체가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뭐 비만 당뇨라든지 AI 의료기기라든지 미용 관련되는 부분들은 엔데믹 이후에 계속 이제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데 유독 이제 신약 개발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매크로 변수에는 금리단의 영향을 뭐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최종 어떤 이슈에 관련되는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제한된 어떤 수급에서 이 공매도와 프로그램 그리고 기관들까지 뭐 동참해서 예, 수급의 어떤 이슈들을 예, 좀처럼 돌리지 못하는 어떤 부분으로 주가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그나마 이 저점 대비해 가지고 연초 대비해서는 50% 가까이 반등을 보이고 난 다음에 이그 4만 원권 이제 부근에서 3만 원 밑단까지 지금 무중 이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처럼 이 거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수급의 어떤 개선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 구간 자체가 가격 조정 이후에 장기 박스권 하단 가격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 기간 조정의 흐름에서 이게 탈출하는 어떤 모멘텀을 냄에도 불구하고 일부분들을 다시 이제 박스권으로 가두는 어떤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양봉이 나오지 못하면서 이 좁은 어떤 박스권의 상단만 가게 되면 항상 이제 내리치는 물량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 잔고라든지 재차거래 체결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되면서 이런 압박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어떤 시장 흐름의 최근의 흐름들 모든 섹터가 가는 게 아니라 뭐 테마가 돈다든지 주도주만 간다든지 그 다음에 섹터 내에서도 선별된 어떤 종목들만 움직이는 흐름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자,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무중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파일링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8월달 9월달 이후에 연말 이전까지는 뭐 CMC 관련되는 이제 이슈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적응증 관련되는 부분에 뭐 선약 남성화이라든지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 작년에도 뭐 10월 전에 그 학회에서 발표 예정이었는데 이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시간이 좀더 필요해서 났는데 이번 하반기에 이제 그 관련된 이슈가 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주가 모멘텀으로 이끌 수 있는 FDA 이슈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어떤 흐름들과 수급의 개선들이 필요한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상으로는 아침에 나왔던 이 3분봉상의 이 3만원대 이하, 그 다음에 이제 무중으로 본다라고 하면 무중 이슈 전후로 본다라고 하면 2천원을 더하면 지금 이제 3만 뭐 1000원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가격이 그래도 상징적으로 이제 3만원대가 무중 이슈 뭐 이후에도 라운드넘버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의 회복들이 어떻게 좀 빨리 이제 5장에 될수 있는지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그런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